뒤돌리기 대회전으로. 끝까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. 네,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다시 한 점. 스코어 12대 4. 세트 초반 분위기는 뭐 응우현 선수의 분위기였지만 신대곤 선수 언제든지 또 점수가 한 4, 5점 이렇게 묶여 나오게 되면은 신대곤 선수의 또 강한 집중력으로 계속 점수를 이어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. 네. 네, 좀 부담되죠. 빨간 거 오른쪽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흰 공의 오른쪽을 그 예민한 두께를 갈 필요가 없어요, 지금. 타임아웃 요청 후에 신중하게. 그렇죠.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죠. 엎돌리기. 네, 회전 잘 살아 있습니다. 네,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연속 득점. 네. 처음에 한번 봤던 그 흰 공 오른쪽 뒤돌리기는 두께 자체가 네, 좀 거북한 그런 두께였고요. 지금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확실한 길로 가는 게 좋았죠. 3세트 들어와서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올린 5이닝이고요. 아직은 뭐 한 점 한 점이 계속 어려운 그런 배치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점은 지금 왼쪽으로 갈 예, 그런 당점이네요. 옆돌리기. 스핀볼로 갔어요. 에너지는 충분히 있습니다. 네, 진행 좋습니다. 석점 추가. 이제 스코어는 12대 6. 완벽한 스핀볼을 표현했습니다. 계속 네 하단 당점이 필요한 배치로만 나오네요. 옆돌리기. 네 기스 잘 빼냈고. 아 이런 게 신대곤 선수의 플레이예요. 네. 이렇게 넉점을 추가하고 있는 신대곤입니다. 그 워낙 집중력 좋은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지금 공 내용들이 하단 당점을 써서 맞추는 공들이거든요. 그걸 쓰면서 지금 뭐 원하는 그 마지막 쿠션 위치에 정확하게 떨구고 있습니다. 왼쪽으로 가죠. 네. 앞돌리기로. 네. 들어가면 또 빨간 공 좋은 위치 지금 자리 잡았죠. 네. 이번에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신대권. 네. 하이런 기록했습니다. 4점 차이를 좁혔지만 지금은 뭐 신대곤 선수의 시간이에요. 임현수 위원께서 살아나면 네. 참 무서운 신대곤 선수다. 그렇죠.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. 아, 또 응우현 선수와 비슷한 그런 네? 힘 조절을 한번 보여주는데 이럴 땐 힘 조절이 이 힘 조절은 좋지 않습니다.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고요. 네. 일단은 좀 짧게 가서 맞으면 이 힘 조절이 좋은데 뒤로 가서 맞아버리면 네, 공이 이제 하나가 완벽히 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. 네.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. 이제 뭐 신대곤 선수가 능력